요즘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저 아가씨들 남자 녀석들도 외쳤대는 나의 이름. 네, 오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네. 저희를 위해서 와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한곡 설명을 짧게 드리면서 네. 저희가 준비했던 음악을 모두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저희 GDN탑의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저희들이 공동으로 작사 작곡을 했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힙합을 확실히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미나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곡은 트리플 타이틀 곡 중에 한 곡인 오예란 곡인데요. 21의 박봄 양께서 피처링을 해주셨고요. 예.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후렴구도 쉬우면서 강렬한 멜로디가 주가 되기 때문에 들으시면 굉장히 따라하기도 쉽고 귀에 쏙쏙 꽂히는 멜로디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뻐기가요란 곡과 하이하이란 곡과 네. 지금 들려드린 오예란 곡으로 활동을 될 것 같아요. 다른 두 곡에 비해서 세 명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곡인 것 같아요. 좀 예. 규모도 굉장히 웅장한 규모의 곡인 것 같고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예. 굉장히 가사도 좀 굉장히 이렇게 한 여자에게 그 맹세한다는 그 사랑을 맹세하는 그런 내용인 만큼 네. 굉장히 좀 달콤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들이 많이 이렇게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곡은 베이비 굿나잇이라는 곡입니다. 이번 앨범에서 제일 처음으로 거의 이 앨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처음 작업하게 된 곡이었고요. 버기가요라는 버기가요. 예전에 MMA 시상식에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의 이야기를 담은 곡인 것 같아요. 이 곡 또한 집에 가지 마. 네, 아까 들으셨던 곡이 집에 가지 마요. 근데 도입부부터 굉장히 사람들을 이렇게 확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 곡이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가지 마, baby. 너에게 실수 우리 여기는데. 어느 한 팬분의 아주 몸이 굉장히 아픈 친구의 편지를 받고.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사실은 원래는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작업을 하게 되었던 곡인데 많은 분들께서 회사 식구분들이라든지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앨범에 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보컬을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악몽이라는 곡인데요. 탑시와 같이 저의 솔로곡입니다. 그리고 앞에 들었던 오맘이라는 곡과 같이 락이라는 장르에 기반을 둔 곡이고요. 오늘따라라는 저의 솔로곡입니다. 역시 제가 직접 작사의 곡에 참여를 하였고요. 그리고 피아노 멜로디와 하우스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일렉트로닉 리듬과 힙합이 만난 그런 강한 사비가 특징인 노래입니다. 예. 저랑 이낙씨가 함께 작업한 곡 중에 가장 새로운 시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다소 코믹할 수도 있고 저 아이가 어떻게 저런 노래를 하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래퍼로서 여러 가지 음악을 다양하게 시도하는데 항상 가장 큰 목표를 두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트리틀 타이틀의 마지막 곡인 하이하이라는 곡입니다. 하이하이. 저희가 빅뱅 때부터 보여드렸던 그런 일렉트로니카와 힙합을 결합한 곡이고 진짜 놀 줄 아는 너 제대로 터진 금소 Everybody making moves making moves 땡겨줘 손도원 줘봐 불생여 우주 말해 지금 일부리 죽여 너에게 영원히 약속